작년 오늘을 보면 이 개띠분들이 인간으로도 힘이 들었고요. 금전으로도 힘이 들었고 여러모로야 많이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회의를 느낄 때도 있고 그 정도로 힘들었는데 이제는 내 운기가 이제 올해 이제 갑진년에서는 그래도 세네잖아. 그래도 갑진년에서 하반기서부터 모든 게 하나하나 정리가 돼서 제자리를 잡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황환 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요. 예? 2024년 개띠운세 준비를 해봤고요. 30대 분들부터 50대 분들 개띠운세 좀 준비를 해봤어요. 전체적으로 개띠분들의 운세는 좀 어떻게 흘러갈지 알아보시고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4년생, 31살 갑술생, 또 이 82년 생은 43세 임술생, 55세 경술생, 이분들을 세 분을 이제 띠를 이제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아, 올해 이 갑술생 분들이 내 운기는 좋은 운기인데 대부분이 이렇게 좋은 운기를 못 받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모든 것을 갖다 자기네 자신 있게 저기 해야지. 내 지나간 세월을 본다고 하면은 사실상 이 갑술생들께 이 힘이 많이 들었거든요. 처져 있는 형국이야 그러는데 갑진 연애는 그래도 하반기서부터 내 운기가 되살아나는 형국이다 이랬거든요. 그거는 이제 힘을 내라는 뜻이에요. 올해 운이 갖다 이 하반기에 운이 좋으면 내년서부터 더 좋아지는 것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이제 보편적으로 보면은 시험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갑술생 분들이. 근데 뭐 시험에 합격이 좀 많이 떨어져 갖고 고민을 뭐 저희 주변에 이제 그런 분들도 좀 있고 이러는데 하반기 운세가 있으니까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세요. 다시 한번 재도전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분명히 그 문이 열린다고 저는 자부심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만큼 올해 31살이 하반기 운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운을 꼭 잡아서 본인들이 선택하는 대로 뭐 소원을 이뤘으면 좋겠고요. 또 43살 임술생 분들 지금 성격이 지금 급하신 분들이 많아. 근데 성격이 항상 급하면은 항상 내가 손해를 보게끔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돌다리도 두둥겨 가라. 그거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가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내가 돌다리 두둥겨 가면서 가다 보면은 내가 바라는 목적지까지 달성하지 않을까. 그만큼 막 성격이 급하다 보면 실패가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반기 때에서부터는 이제 실패가 좀 적다는 얘기죠. 그래서 운이 열리는 해년이기 때문에 올해 43살에 갑진년에 내 운이 열려야 내년에 뭐 사사고비 잘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내 운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뭐 취업 못하신 분들 뭐 진급 못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또 이 진급도 되시고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세요. 희망을 가지시고 앞으로 갖다 여지껏 힘들었지만 정돈을 해가지고 이제 하반기에는 내 운을 내가 이 마음껏 받아야지 되겠다는 마음을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고 하시면 분명히 성공합니다. 열려요. 좋아요. 그리고 55세 경술생 분들 마음이 굉장히 여리거든요. 여려서 내가 먼저 나보다도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이런 마음을 갖다가 보니까 항상 나는 외로워. 나한테 주어진 거는 없어. 그러니까 이제 본인을 위해서 살라고 제가 수차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 같으면 이제는 다시 한번 마음을 바꿔먹어서 본인부터 챙기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일단은 잘 되고 남을 갖다 하는 거지 남부터 배려해서 받는 사람은 좋겠지만 나는 힘들거든. 뭐 부득히 갖다 그렇게까지 인생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성격상이지만은 뭐 항상 오지랖이라고 그러잖아. 오지랖도 오지랖 부릴 때 부려야지 되는 것이거든. 다 쓸데없고 시간 낭비, 금전 낭비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음에 상처만 더 있고 이제는 그런 상처를 입지 말고 즐거운 생활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나이가 또 55이면 이제 뭐 한참 이제 좋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이런 나이 때 내가 스스로 나를 갖다 칭찬하면서 살으면 내가 더 크게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을 잘 생각해서 넘어가시고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남의 좋은 거 있으면은 남부터 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참 좋은 마음인데 그건 아니야. 옛날 같지가 않아. 옛날에는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 그랬지만은 지금은 농담으로 누가 그러대. 친구 따라서 갔다가 깜방 간대. 응? 그렇게 안 좋다는 얘기야. 지금 시국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나를 갖다 챙기고 나서 하면은 내 좋은 운기가 나한테 앞으로 이게 이제 내 인생에서 쉬운 다섯이 들어오는 마지막에 운들이 끝까지 갖다 펼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봐요. 내년에 쉬운 여섯 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 운기를 꼭 잘 간직하셔갖고 지탱해 나갔으면은 좋겠고요. 어쨌든 간에 쉬운 다섯 살 경수생분들 힘내셔갖고 좋은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작년 오늘을 보면 이 개띠분들이 인간으로도 힘이 들었고요. 금전으로도 힘이 들었고 여러모로야 많이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회의를 느낄 때도 있고 그 정도로 힘들었는데 이제는 내 운기가 이제 올해 이제 갑진년에서는 띠도 센 애잖아. 그래도 갑진년에서 하반기서부터 모든 게 하나하나 정리가 돼서 제자리를 잡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괜찮아. 내년에도 좀 기대해볼 만해. 기대해볼 만해. 너무 좋대요. 기대해볼 만해.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 하반기를 잘 받아서 넘어가야지. 힘든 만큼 보상을 받는 해라 생각하면 돼요. 너무 좋습니다. 네. 개띠분들이 그래도 올해 하반기부터 운기가 너무 좋다고 하시니까 너무 좋네요. 네. 여기서 개띠 운세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행복하세요. 부자 되세요. 정강만신이었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